무시중하니? 무시중하냐고! 무시중하냐고! 오, 그래도 지금 메소드 연기했어. 어, 나름 저 몰입해가지고. 올여름 누적 관객 수 680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공포로 만든 영화 곡성. 영화 때문에 곡성이라는 지역을 알게 된 분도 계실 정도라고 합니다. 자, 곡성은요, 바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옆에 위치한 군입니다. 자, 지금 뭐, 아, 이렇게 음산한 데를 왜 가래? 가만 해도 무섭네 하는 분들 계십니까? 그렇다면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지. 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실제로 곡성은요, 음산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요. 영화 개봉 전인 작년 한 해 동안만 약 1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여행 덕후들 사이에선 다 아는 머스트 해브 여행지였는데요. 자, 첫 번째는요, 예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섬진강 기차마을이 꼽히고 있습니다. 어머머머머. 정말 옛날 분위기가 나죠? 뭔데가 있어? 7080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 기차마을은 2015년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이 된 곳인데요. 곡성여행 필수 코스가 된 섬진강 기차마을의 빅재미는 바로 1945년 이후 사라진 증기기관차를 만날 수 있다는 건데요. 더 놀라운 건 이 증기기관차가 연중무휴, 하루에 5번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아, 지금도? 탈 수가 있는 겁니다. 야. 옛 곡성역에서 출발한 이 열차는요, 종착역인 가정역까지 약 30분간 달리는데요. 그 코스가 가을가을한 풍경 자랑하는 섬진강을 따라 쭉 뻗어 있어서 가을 정취에 흠뻑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. 시속 30km로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1도 없는 인생샷을 건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곡성의 인생샷 포인트 두 번째, 보아마 방출을 해드리면요. 영화에서 주인공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메타세콰이어 길과 아침이 되면 아련하게 물 한 개가 피어나는 침실 습지까지 그야말로 곡성의 핫플레이스를 모두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.